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전남은 휴진 신고율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휴진이 계속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입구에는 18일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전남의 일부 병원들도 문을 닫은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화가 끓어오르고 만약에 그 가족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옳지 않아요. 18일 기준 전남에서 휴진을 신고한 병 의원은 모두 137곳으로 전체 병 의원 가운데 14%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인 4%보다 높은 휴진 신고가 이어지면서 전남도는 모든 병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각 시군별 의료기관에서 30% 이상 휴진하면 행정 처분 절차를 시행합니다.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남도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평일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 외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이제 소아 환자가 이제 병원을 찾는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환자들 위해서 도내에는 3개의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건소를 통해서 문 여는 병원을 확인하신 후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